1975년 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청에서 연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시정 방침과 우리 국민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새해 시정의 중점을 새해 시정의 중점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전 보장을 보다 더 튼튼히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 중에 가장 최우선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한 도전이 있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튼튼한 총력 안보 태세를 다져놔야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서 허덕이더라도 우리 국민 경제의 안정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위협을 받더라도 가급적이면 덜 받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것은 역시 국민과 정부가 일치 단결해서 단결된 힘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조화 단결을 이룩하는 데 우리가 보다 더 힘을 써야 하겠고,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또 앞장을 써야 하겠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금년에 시정의 중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매우 어려워진 가운데 북한 괴뢰 도발 위협은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북한 공산당들은 올해 벽두부터 별의별 구호를 내세우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면서 모험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그들이 어떤 시기에 또 어떤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할지 모르므로 우리는 만반의 대비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구 1,500만에 주민소득이 300달러도 안 되는 북한 괴뢰가 모두 280만의 방대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중공이나 소련 혹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해오기 위해서라고 지적하면서 1.1 사태 때 남파한과 같은 특수 무장 공비를 8만 명이나 훈련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 괴뢰 남침 흉계한 예로서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남침 땅굴을 파놓은 만행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대남 도발 행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남침 땅굴이 더 많다는 정보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결코 경계 태세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괴뢰는 부녀자들에게까지도 사격 훈련을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또 휴전선 근처에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임진강 부근에 수많은 진지를 구축, 단숨에 서울 남쪽까지 기습 공격할 수 있는 포화병력을 1년 전보다 더 많이 배치했으며 휴전선 근처에 공격용 비행장을 닦아 그들의 도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륙한 비행기는 2, 3분 안에 서울을 습격할 수 있고 사정거리가 수도권을 훨씬 넘어서는 장거리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진강 대안에는 북한 괴뢰가 기습 도하 장비를 갖추고 남침의 기회만을 이윽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우리 세대에 이것이 될라는지 안 될라는지 이것은 뭐 아무도 예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의 통일이 못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세대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동족 간의 전쟁만은 막아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유신 헌법 문제에 관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폭력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현행 헌법을 고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현행 헌법은 1972년 10월달 국민투표에 의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정된 헌법입니다. 따라서 이 헌법은 일부 여러 가지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몇몇 사람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동의와 국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2년 동안 이 헌법을 우리는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현실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 실증이 됐다. 물론 나부터라도 유신 헌법이 완전 무혈하다거나 또는 이상적인 제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그런 완전 무혈하고 이상적인 그런 제도는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체제 아래서 격동하는 국제정세에도 언제든지 적시적절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올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도전에도 극복을 해나왔고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기회가 있으면 무력이나 폭력으로서 우리를 뒤집어엎으려고 노리고 있는 북괴의 끊임없는 이런 도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 총력 안보 태세로서 끄떡도 없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왔다 이거. 또 석유 파동이다 무슨 자원난이다 해서 세계 경제가 일대 격동을 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이렇다 할 만한 천연자원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경제만은 안정기조를 잃지 않고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왔고 또 국력배양을 지속해왔다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 수출 증대다 또는 중화공업의 건설이다 방위산업의 육성이다 새마을 사업이다 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를 우리는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왔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과거 임진란 당시의 고사를 예로 들면서 근세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훑어볼 때 여러 가지 많은 국난을 겪었는데 대표적으로 큰 것을 우리가 두 개를 들어보면 임진왜란과 우리들 세대에 겪은 6.25 한국전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의 큰 국난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의 그릇된 시국관 또는 안보관 정세 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국난을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였다. 자초를 했다. 그래서 역사의 큰 오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전부 정치인들의 죄다, 책임이다. 대통령께서는 당시 정객들이 국가 안보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다가 임진왜란 7년에 참혹한 비극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유성룡 재상이 쓴 징비록에는 일본의 정탐사신으로 다녀온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풍신수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위인이 못 되더라고 임금께 거짓 보고한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시인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언론 문제에 관해 정부를 마음대로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이 가장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불평하는데 이처럼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는 자체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를 비판할 자유는 보장돼 있어도 폭력으로서 정부를 전복할 자유는 보장돼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들까지도 있는 사실을 알고 정부는 자수기관을 설정 800여 명을 훈방했으며 지하로 숨은 자들을 검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유신 헌법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정된 헌법이며 비능률과 부조리를 없애고 국력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모으자는 헌법이라고 말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폭력혁명 노선을 버리고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지금의 헌법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해 8.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올해에도 중화공업을 계속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포항종합제철 확장공사와 제2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연간 생산 200만 톤 규모의 울산 현대조선소를 올해 완공하는 한편 옥포조선소와 제3의 대단위 조선소 역시 계속 추진하거나 올해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창원공업단지에 27개 공장을 유치하고 구미공업단지에도 21개 공장을 추가 가동시킴으로써 수출 전략산업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 간접자본에 있어서는 전원개발을 다원화해서 원자력 제1호기와 안동댐 수력건설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며 원자력 제2, 제3호기와 양수발전소도 올해 안에 착공하는 한편 인천화력의 제4, 제5호기도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육로에 있어서 영동 동해고속도로를 9월에 준공하게 되면 고속도로는 모두 1142km나 되며 국도 포장률은 45%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1차적인 목표를 1981년에다 두고 그때 가서 농가 소득을 평균 140만 원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우리의 중간 목표라고 강조하고 우수한 불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안보면이나 경제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은 모든 국민이 근면 자주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으로 한데 뭉쳐 밀고 나가는 데 있다고 말하고 새마을 운동은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